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옵션 만기일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고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그 둔화 우려 그리고 거기다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확산되는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3대 지수가 모두 약세 마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어닝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같았으면 금융주의 발표에 상당히 많이 강하게 올라갔던 장에 비해서 이제 지난 1분기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버금성 상세를 보이면서 역시 유동성에 의해서 캐리는 되고 있지만 약한 장세를 보이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미국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데 여기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미 50개 주 전 지역에 대해서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현재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 백신 치료제라든가 혹은 이제 그다음 진단 키트 그다음에 관련된 위생의료용품 특히 마스크나 이런 것들에 관련 주들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통신 관련 기술주들이 이제 관련해서 보안으로 인한 이런 그 서로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건 스탠리가 일단 그 관련된 중국 기술주의 목표가를 또 좀 하향 조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서로가 서로의 시장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것이 오히려 국내 증시에 있는 그 5G 장비, 통신 장비 관련주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되어가지고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 금 시세와 그다음에 은 시세 같은 경우 상당히 주춤하고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특히 은 시세 같은 경우 장기 횡보하다 급락을 해서 현재 안전자산 가치에 대해서 좀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에 반해서 이제 달러화나 혹은 이제 미 채권 같은 경우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아서 서서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앞으로 8월 말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복잡성이 증가해서 등락이 좀 심해질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특히 이렇게 했을 때 3분기까지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이 그 금과 은 같은 경우는 좀 압박을 받아서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반해가지고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라서 좀 더 그 화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약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연준에서 오늘 이번 주 스케줄을 볼 것 같으면 목요일에 있을 그 연준의 할인 창구 대출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여기에서 IB들 즉 미국에 있는 대형은행들이 얼마나 그 참여를 해서 그 대출의 대출 금액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를 지켜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는 일단 연말까지 해서 금융주들이 과연 이제 바젤3의 그 현재 발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금융 건전성을 얼마 정도까지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주의해가지고서 앞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